안녕하십니까. 김영애 TV의 김영애입니다. 오늘은 서동요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요는 아마 가장 사랑받는 향가일 것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SBS에서 드라마로 방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선화공주님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입니다. 선화공주의 미모를 미연무쌍이라고 하였습니다. 엄청 예뻤다는 소리죠. 서동요를 새로 해독해보니 그녀는 뜻밖에도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주님께서 혼자 쓸쓸히 살고 있으니 어른들이 가엽게 여겼겠죠. 그래서 이제는 죽은 신랑은 잊고 다른 남자에게 착 달라붙어서 시집을 가시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어른들 말을 잘 듣는 공주님께서는 이 말을 마음에 꼭 담아두었습니다. 그 무렵에 백제에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말을 캐면서 살아갔기에 사람들이 서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캐는 아이다 이런 뜻이겠지요. 서동이가 선화공주가 엄청 예쁘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공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신라에 서울로 갔습니다. 서동이가 신라에 가서 아이들에게 가지고 간 말을 나누어 주자 아이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서동이가 아이들에게 노래를 지어 가르쳤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서동요입니다. 아이들은 거리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습니다. 서동요는 어떠한 노래였을까요? 먼저 새로 발표된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다른 남자에게 착 달라붙어 시집가도록 하라는 말 마음에 담아두고 스무 관서 아이들 방을 밤에 찾아가 누워 뒹굴 안으며 가르친다네. 집에 보내러 가는 건가요? 양주동 박사님의 풀이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것입니다. 선화공주님은 남 그짓이 얼어두고 맞둥방을 밤에 물 안고 가다. 완전히 다르죠? 같은 곳이라고는 선화공주님은 이라는 이 구절뿐입니다. 서동요는 노래 가사가 놀랍습니다. 완전히 19금입니다.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다른 남자에게 착 달라붙어 시집가라는 말 마음에 담아두고 공주는 혼자 사는 미망인이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문자가 빨간색의 외짝척이라는 글자입니다. 외짝으로 혼자 살고 있으니 미망인이지요. 두 번째 구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주님께서는 스무 관서 아이 방을 밤에 찾아가 누워 뒹굴 안으며 가르친다네. 이 구제를 풀려면 서동의 서자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한문에서 종종 사용되는 파자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라는 글자를 파자하면 열십자 관서 서자가 됩니다. 20개의 관서란 뜻입니다. 그때 신라에는 20개의 관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곽 관서에는 아이 종들이 소속되어 일하고 있었겠지요. 어느 날 공주께서 문득 마음에 담아두었던 어른들의 말을 생각해내고 말씀대로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아이들이 일하는 방을 찾아갔습니다. 공주께서 뭐라고 하시더니 아이들과 누워 뒹굴면서 안아주었습니다. 사실은 안아준 게 아니고 남녀가 교접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이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섹스 체위 중에서 특히 후배이라고 하는 방법을 과감하게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런데 후배이를 가르쳐줬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원을포라는 이 세 글자 구절이
바로 그에 해당됩니다. 보시죠. 원이라는 글자는 누워 뒹굴다 원이고, 을은 굽히다 을, 사람이 몸을 굽히다 그런 뜻입니다. 포는 안아주다, 안는다, 포입니다. 그래서 원과 포 두 글자를 보면은, 두 글자만 보면은 누워 뒹굴며 앉는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누워 뒹굴다 원이라는 글자와 앉는다 포라는 그 두 글자 사이에 몸을 굽히다라는 뜻을 가진 을자가 끼워져 있습니다. 이 을자는 이 을자 글자의 모양처럼 몸을 굽히라 이런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이게 뭘까요? 섹스 체위에서 후베이 체위를 말할 것입니다. 신라인들이 후베이 체위를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유물이 있습니다. 토우장식 장경호라는 어려운 이름의 토기입니다. 앞으로 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이름을 지을 때는 좀 우리말로 쉬운 걸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든 이 토기를 자세히 보시죠. 한 여인이 허리를 구부리고 있습니다. 한자, 을자 모양입니다. 여인이 엉덩이를 남자에게 향하여 유혹을 하자 못 견딘 아이 종이 성기를 바짝 세우고 공주에게 뒤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구절입니다. 아이들을 집에 보내려고 가는 건가요? 이렇게 풀립니다. 이 구절은 공주님께서 아이들 방에 가시는 것은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그만들 집에 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성교육하러 가시는 것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 노래는 이 서동요 노래는 실화가 아닙니다. 소동이가 백제에서 온 소동이가 지어서 온 퍼뜨리고 있는 가짜 노래입니다. 월성의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가짜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후배의 흉내까지 내며 돌아다녔습니다. 이 노래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미망인인 대통령의 딸이 밤에 집무실로 찾아가서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어린 직원들을 건드린 대형 스캔들이 터진 것입니다. 마침내 신하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놀란 신하들이 왕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제 사건 처리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진평왕은 머뭇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왕에게 일벌백계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진평왕은 할 수 없이 가엾은 공주를 유배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공주가 유배를 가는데 한 젊은이가 공주에게 다가오더니 자기가 모시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공주는 그간 누구인지 몰랐으나 어쩐지 믿음이 가서 그러면 따라오라고 허락하였습니다. 공주는 도중에서 그에게 그만 몸을 허하시고 말았습니다. 공주는 교접을 갖고 난 뒤에야 그의 이름이 서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짜 노래에 나오던 그 서동이가 바로 이 서동이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일이 노래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선화공주는 서동과 부부가 되어 함께 백제로 갔습니다. 얼마 후 공주가 산더미 같은 금을 발견하여 신라로 보내니까 아버지 진평왕이 크게 기뻐하면서 서동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사의로 인정하였다는 뜻이겠지요. 이후 서동이는 서기 600년에 백제의 무강왕이 되었습니다. 공주는 무강왕에게 미륵사를 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의 그림이 익산의 미륵사 석탑이 되겠습니다. 서동요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고구려 온달 장군이 신라를 공격했을 무렵으로 보입니다. 서기 590년에 고구려 온달 장군이 신라를 공격하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고구려의 엄청난 보복이 예상되었습니다. 신라 진평왕이 이에 대비하기 위해 백제와 혼인동맹을 맺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때 선화공주와 백제 무광왕의 혼인이 추진되었겠지요. 선화공주님은 신라와 백제의 평화를 위해 무광왕과 결혼한 것입니다. 여기서 팁으로 향가 해독법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유명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향가에 나오는 고유명사를 한자로 풀면 작품의 제작 의도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법칙입니다. 향가 해독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선화는 선화공주님의 이름입니다. 한자, 선자는 착할 선자가 아니고 능하다 선입니다. 무엇뭘 잘한다 선입니다. 화는 가르치다 화입니다. 이거 교화하다, 우리가 어디 사람들을 뭘 할 때 교화하다 이런 말을 쓰지요. 바로 그때 쓰는 화가 가르치다 화입니다. 선화는 무엇인가 가르침에 능하다는 뜻입니다. 공주께서 잘한 것이 무엇인가? 서동요 전체 내용으로 살펴보면은 남녀의 교접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독을 하면서 공주가 아이들 방을 찾아가서 성교육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푼 이유가 바로 선화라는 공주의 이름이 남녀 교접에 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습니다. 무광왕입니다. 병장기 무, 칼과 활 이런 걸 말하겠죠. 강은 들어올리다, 강. 무강은 그러면 뭐냐? 병장기를 들어올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무강은 무기를 들어서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는 왜 무기를 들어야 했을까요? 다음은 또 공주가 미륵사지를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미륵이라는 고유명사가 가진 뜻입니다. 여기서의 미는 활불이다, 미. 활을 활을 내려놓다, 활끈을 팽팽한 활대에서 풀어놓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륵은 졸라매다, 륵. 미륵은 일반적으로 미륵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활의 줄을 풀어두었다가 다시 졸라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화살을 팽팽하게 졸라매야겠지요. 이는 전란의 발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향가에 나오는 미륵이라는 단어는 예외 없이 전란이 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서동요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공주가 예뻤습니다. 그리고 교접에도 등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라와 백제 사이는 매우 관계가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란을 불러오는 미륵사 이야기가 나오고 백제와 신라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또 왜 백제 무왕의 이름을 병장기를 든다는 뜻의 무광왕으로 옛날 책들은 꼭 기록해놓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왜 백제 공주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이들 의문은 서동요를 연구하다 보면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수수께끼들입니다. 서동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수수께끼를 푸는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 단서는 그 당시 신라에서 하나의 향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비형난가라는 향가였습니다. 비형난가는 진흥왕의 손녀딸들이 남성을 혐오하고 섹스를 멀리하게 해달라고 비는 노래였습니다. 저주의 노래였습니다. 선화공주는 진흥왕의 손녀딸이었습니다. 이 저주의 향가에 의해서 선화공주께서 갑자기 남성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향가의 힘이 발동된 것입니다. 공주께서 남자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잃게 되자 부부관계가 파탄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남성 혐오증에 걸린 공주께서는 더 이상 백제에 자기가 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친정아버지 진평왕이죠. 친정아버지에게 말해서 신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무광왕은 대노했고 백제와 신라 관계는 완전히 크게 틀어졌을 것입니다. 백제 무광왕이 602년에
대규모의 군사를 보내서 신라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선화 공주가 짓고자 했던 미륵사라는 절의 이름에 숨겨진 전란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 예견이 불행하게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시작된 백제와 신라 간의 전쟁은 660년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비형난가라는 하나의 향가가 불러일으킨 역사의 파동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도저히 믿기 어려운 선화공주와 무광왕의 사랑을 파탄낸 삼국유사 최고의 비밀 비영난가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